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농사지어서 자기가 얼마나 추수를 했느냐를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따지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냐 아니냐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해마다 수확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많은 수확이 들어왔습니다. 창고를 자꾸 지었어요. 쌓고 쌓아도 또 농사 지으면 또 수확이 더 많이 들어와서 또 지어야 되는 일입니다. 손만 대면 황금알이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축제를 하는 엄청난 경험을 이 부자가 했습니다. 자꾸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가득했어요. 생각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는 혼자서 이런 이야기를 자기 보고 했어요. 속으로 마음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한 이야기 아니에요. 뭐라고 했나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구나. 야, 이제 내가 이만큼 재산 모았으면 됐다. 뭐 지금 통장을 보나 또 뭐 주식에 투자한 것을 보나 부동산 사놓은 걸 보나, 자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말이죠. 속으로, 야 그러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면서 즐거워하자. 자기 속으로 한 이야기예요. 이만큼 재산 모았으면 뭘 그렇게 땀 흘리며 일하느냐, 이제는 정말 즐기면서 좀 살자. 자기 속으로 한 이야기요. 그러나 사람은 듣지 않았지만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은 그 내면의 숨은 이야기를 다 들으셨죠.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 생명 내가 거두겠다. 그렇다면 내가 쌓아놓고 은근히 교만해하며 즐기자고 한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이 부자는 네 가지를 몰랐어요. 네 가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자기 재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관리자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살 동안 잠깐 자기에게 맡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어요.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 손에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단순한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짓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역대상 29장 11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 소이다. 부도 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못을 박아서 이야기했어요.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합니까? 그 부도 하나님에게서 그 온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잠깐 하나님이 위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있습니까? 그 권세 자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잠깐 얼마 동안 그에게 맡겨 위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겸손하게 두려워 떨면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어요. 두 번째로 그가 무엇을 몰랐느냐? 재물을 쌓고 즐기는 데만 사용했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재물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선하게 쓰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몰랐어요.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오리무중 속에 헤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 내가 즐길 수 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니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쓸 줄을 몰랐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무엇을 몰랐는지 압니까?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 생명을 연장하지도 못하며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쌓아놓고 그날 밤 그는 죽었습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를 오래 살게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즐기고 건강관리하고 아무리 모든 면에서 노력해도 자기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부자가 몰랐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땅에 있는 곳간에는 잔뜩 쌓아놓고 있었는데 막상 천국에 가보니 빈손이야. 자기가 그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네 가지를 이 부자가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라는 뜻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숙한 자세로 양자태기를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부자가 되는 한 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부자가 되는 한 생을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재물을 쌓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가 될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라는 것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고 바로만 쓰면 선한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의 힘입니다. 돈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돈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 없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돈이 없이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습니까? 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여가생활을 좀 하며 또한 좀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한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을 쓸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천하게 여기든지 돈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만큼 대가가 돌아온다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수고한 것만큼 우리는 거두게 되어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만큼 기쁨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반면에 이 돈은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폐가 아닙니다. 단순한 수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와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돈은 사악하고 무서운 힘을 지닌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폭군으로서 군림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가치관을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마음대로 유린하는 천하무적의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돈 앞에서 쩔쩔맵니다. 아부합니다. 그 돈 앞에서 마치 하나님인 양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사회입니다. 30몇 년 전만 해도 대학을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는 생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은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으냐 물으면 의미 있는 생을 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을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게 물으면 10명 중에 8명은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대답을 거침없이 합니다. 이것은 한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보수만 많이 받으면 직업상에 어떤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수입의 가치와 동일시합니다. 수입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삶의 가치를 가진 생을 살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가치관이 뒤틀려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수입이 있느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또 복권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돈에 환장을 했습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돈 아닙니다. 어떻게 하더니 쉽게 한꺼번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모두가 환장을 해요. 모두가 체면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테레비에 보셨을 거예요. 어떤 자매가 테레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막 어떤 사람이 로또에 뭐 어떻게 긁어가지고 60억인지 얼마인지 따서 화제가 된 그 당시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아, 60억 원을 막 한꺼번에 손에 쥔 사람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한 30대 초반에 이 자매가 좀 더 꺼림이 없이 아유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오늘 나도 한 장 샀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돈 욕심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버는 돈이 가치가 있지,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얻는 돈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딱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정상 아니겠어요? 특히 젊은이가 아예 그 테레비 앞에서 한 50대 뭐 실직당한 어떤 남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너무 부럽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저러겠나 이해가 되는데, 이제 30대 꽃다운 나이에 젊은이가 아마 처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너무 부럽다고 저렇게 하는 그 말을 서슴치 않고 털어놓는 사회, 여러분 상상을 합니까? 우리는 돈의 양에만 눈이 어두웠지 돈의 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돈에는 불의한 돈이 있습니다. 의로운 돈이 있습니다. 돈에는 깨끗한 돈이 있습니다. 더러운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까? 여러분도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분이 10만 불을 약 1억 몇천만 원을 구세군 선교단체에다가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구세군 선교단체에서 그 헌금을 넣고 토의를 했어요.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토의를 하다가 받지 않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박으로 번 돈은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없다. 아직도 여러분 가치가 살아있지 않아요? 돈은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잘못 쓰면은 대단히 대단히 무서운 해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해 갑니다. 이게 돈이 주는 무서운 해독이요. 또 하나 돈이 주는 해독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 탐욕이 생기는 중독 증세입니다. 이것이 돈이 갖는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재물에 관한한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예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디모데야, 이 세대의 부한자들, 너희 교회에 잘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명령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들 눈치 보고 부드럽게 말하지 말고, 잘 사는 사람들 눈치 보고 그들에게 행여나 비상할까 싶어서, 그들에게 뭐 상처 줄까 싶어서 떨지 말고 엄하게 명령해라 그랬습니다.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나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명령해라. 돈 좀 있다고 거드름 피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드름 피우지 말라고 명령해라.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령해라.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라고 명령해라. 적당히 말하지 말고 명령해라.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엄하게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명령해서 들으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고, 안 들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채찍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돈 문제는 성경이 엄하게 다룹니다. 이유가 있어요. 돈에는 그만큼 위험한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많은 재물을 다룹니다. 많은 재물을 다루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번다고 해도 30년 벌면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돈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이 돈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처럼, 성경에 나오는 부자처럼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어서 설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뜻을 우리가 먼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을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맺고 정리를 해보면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3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는 다섯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그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 잘해서 열 달란트를 만들어 주인에게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얼마 주시고 평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재물을 선한 일에 잘 활용하도록 사용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그 재물이 배로 증식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하라,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보면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바로 써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태도는 이것은 아주 저질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사회 밑바닥에 깔려있는 선진국에 가서 보아도 그 선진국에서는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쓴다 하는 것은 아주 저질적인 사고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갑부라고 흔히 말을 하는 빌 게이츠의 경우를 좀 봅시다. 그는 자기가 만든 빌 앤드 멜린다 재단에다가 1998년도부터 자기 재산의 6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액수를 기부해서 가난한 자 교육사업,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배 기업인이 한 번은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빌, 너 그 많은 돈을 은행에 처박아 두는 것이야말로 자네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그 많은 돈을 은행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 당신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다. 그 말에 빌 게이츠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재산의 60%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서 나이로 봐서는 인생을 살 만큼 사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상당히 가까워 왔는지도 모를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계속 은행에 저금할 생각만 하고 있고
주식 투자하고 충청도 지금 행정 수도가 옮기니까 거기에 무슨 토지 살 생각만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온통 자기 가진 재산을 가지고 그런 데만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 있나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 없습니다. 이건 불행한 이야기예요. 쌓아놓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맞먹을 정도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헌금입니다. 가장 소박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헌금입니다. 11조를 위시해서 성경이 정하는 적정한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헌금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됩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손으로 다 헤일 수가 없죠. 나 같은 죄인,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 씻으시고 영광스러운 그의 아들 삼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도록 하시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후 값없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흥분을 감출 수 없을 만큼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그 사랑에 우리는 흠뻑 젖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의 기본 요소가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돈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 들고 나와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빈손으로 와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들고 나와서 돈을 들고 나와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경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세요. 예배를 아무리 정성껏 드려도요 여러분이 헌금에 인색하면 거기에는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 왜 중요하냐?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빈손 들고 전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 하나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이웃을 봉사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들을 봉사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봉사하고 입으로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후손 교육이 빈손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막대한 재산이, 얼마나 막대한 재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바치는 예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헌신으로서 헌금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영원한 보화로 바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화폐를 천국의 화폐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재물을 죽을 때 직접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먼저 재물을 하나님 나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고, 나를 위하여 부자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신나게 우리 손잡고 한번 춤추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